안녕하세요. 3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이폰 세팅 방법과 그리고 아이폰으로 어떻게 영상을 찍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팔로뷰 아이 마이크를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은 마이크를 장착하지 않고 아이폰만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를 장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한번 빼볼게요.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중요한 세팅 방법과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달라졌나요? 한번 다시 껴볼게요. 지금은 소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지금 마이크를 장착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밖에 소음이 시끄러울 때이 마이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한번 이따 찍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밝기 조절을 해서 락을 걸어 놨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세팅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카메라에 들어가서 레코드 비디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 주는데 저는 1080 30 예, 세팅을 했는데 이게 4K라는 거는 화질이 엄청 좋긴 한데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용량이 모자라서 1080 30에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드.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격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상하 영상을 맞춰서 찍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드 세팅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미러 프론트 카메라는 보통 영상을 찍을 때 바깥 배경보다는 나를 향해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울에 나를 보고 영상을 찍으면 아무래도 좌우가 바뀌어요. 글자가 좌우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감성 브이로그가 아니고 그냥 날것 그대로 현실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세팅을 하지 않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감성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팁인데요.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이렇게 빛 받으면 더 예뻐지잖아요. 이렇게 밝기를 아마 내가 나중에 얼굴을 공개하게 되면은 이걸 좀 많이 쓸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락을 걸어 주셔야 돼요. 밝기를 조정한 게 플러지기 때문에 항상 락을 걸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차에 장착하는 마그네틱이에요. 이거를 전화기에 붙이고 이거를 차에다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인데요. 신발 신어야지. 출근합니다. 애기야, 가자. 후리! 신발 신어야지. 출근합니다. 애기야, 가자. 그리고 몇 가지 장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핸드폰을 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껴야 되잖아요. 끼고 빼고 하는 작업이 조금 번거로워서 이거를 잘라버렸어요. 자른 다음에 요거는 금속으로 된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밥을 푸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이 하나도 없으면 돼. 없으면 저기 코도 뽑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차에 붙이는 자석이에요. 이거를 여기에다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위아래 잡아주는 거였는데 제가 이 자석을 여기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구입한 거는 좌우로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요거를 요번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속을 붙여서 이렇게 위에 찍을 때
그리고 밑에 찍을 때 밑에다 찍어서 이렇게. 네, 보통 집에서 찍을 때는 이거보다 이거 조금 낮은 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요거를 붙여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게 뭐였었냐면은 식당을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놓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구입을 한 게 이거였어요. 이거는 차에다가 붙이는 용도로 나온 건데 제가 전화기에 붙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화기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세워서 찍을 수가 있어요. 틱톡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찍으면 아무래도 조금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고 찍으면 훨씬 안정감이 있어서 찍기 좋고요. 이거의 단점은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이게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마그네릭이 여기 전체에 마그네릭이 있는 게 아니라 자석이 동그랗게 여기에만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는 붙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붙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와서 여기에다 붙이는데 여기가 폭이 조금 좁잖아요. 근데 이런 넓은 면은 아주 잘 붙어요. 밑을 찍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됩니다. 이게 철문이에요. 그래서 자석 붙인 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틱톡을 찍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가 있어요. 전화기에 자석을 붙여서 사용을 하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불닭이다. 저는 아직 아이폰 11으로 찍고 있는데요. 조금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아마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걸로 찍고 있고 그리고 이제 셀카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요번에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팔로뷰 아이 마이크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게 빠졌냐? 아, 귀여워. 마이크 실험 중. 전화기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 한번 영상을 밖에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끄러운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에 소음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아이 마이크를 한번 껴 볼게요. 지금은 낀 상태입니다. 지금 소음이 조금 줄어들었나요? 소음이 줄어들면서 아마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이 마이크를 뺀 상태인데요. 뺀 상태에서 소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운전할 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날씨가 진짜 더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운 거야 요즘에. 잠깐 파킹을 하고 그리고 아이 마이크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장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볼게요. 혹시 이 소리가 괜찮으면은 제가 아마 운전을 하면서 말하는 영상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아까보다 조금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제 목소리가 괜찮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근데 저하고 지금 이 핸드폰 그 거리감이 조금 있어요. 마이크하고 거리감이 조금 있어서 말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파킹을 해놓고 또 한번 마이크를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아마 하이웨이로 달렸을 때는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더 안 들릴 수도 있고 소음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차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은 마이크로폰은 뺀 상태입니다. 한번 껴볼게요. 벌써 비행기가 지나갔네. 지금은 낀 상태입니다. 바깥 소음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나요?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좀 제 목소리가 조금 답답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아이 마이크를 끼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이 마이크를 장착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 마이크를 끼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 마이크를 뺀 상태입니다. 굿모닝 행하 좋은 아침입니다. 행하 힘들었어요. 좋은 하루였습니다. 뭐 한다고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이 마이크 리뷰를 좀 더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과 함께 다른 많은 해프닝이 또 있었어요. 편집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약속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 이거 엄마가 보고 싶다.하루 종일 저 영상 찍는다고 엉망이 돼버렸어.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다음엔 브이로그로 만나요. 그러면 프로 유튜버는 오늘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영상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일하러 가야 돼. 여기 싫다. 오징어 땅콩.
신발을 잘못 신고 가서 다시 올라왔어. 오 마이 갓. 아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아, 돌아버려. 돌아 안 돌아. 왕뚜껑? 묵은지 김치라면도 있었네요. 아우 신난다. 원잡이라는 데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겁나 맛있어. 와. 안녕하십니다. 너무 깜깜하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니? 호신요. 호신용이 안 돼. 운동회용 아니에요. 운동회. 이겨라, 이겨라. 우리 정군. 아, 벌써 힘들어. 아, 이게 숨차냐. 저. 그, I'm here, everybody. 우리 애들이 지금 영화를 보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운데요. 이건 우리 아들 거예요. 카, 폰, 홀더. 하나만 붙였을 때는 자석. 대신에 금속을 붙이면 너무 잘 붙어요. 야, 아들, 너 배럴 체인지 해, 인마. Excuse me. Oh, sorry. This scary movie? No. 아니야? I wish. Look at my nails. 와, 귀엽다. Thank you. 오, 귀엽다. 잘 비켜. 오, 왜 이렇게, 오. 멍들었어, 엄마. 이거 때 아니에요. 때인가? 언제 멍들은 거야? 아들. 엄마 멍들었어. 걸프렌 생기니까 엄마 괜찮아요도 안 하네. 엄마 괜찮아요. 킹콩이야? 와, 얘는 좀 웃기게 좀 하얀이. 뽀얗다. 귀엽다, 야. 쟤 똥꼬가. Can't see. 벌써. Put your hands up. 쓰려하다.